안녕하세요. 행복한 성공 수업의 저자 김민경입니다. 저는 현재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고 또 헤어 디자이너 교육이라든지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용교육 전공 또 경북전문대학교 뷰티케어과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도전한 작가까지 도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어샵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제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뭐 강연이라든지 뭐 컨설팅, 이미지 컨설팅이죠? 네.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정말 그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뭐 미용실 같은 거 가보면은 사실 뭐 헤어디자인 많은데, 그냥 자기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일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그걸 하시면서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책의 처음 부분에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저 지금 현재 이제 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네. 또 막 바르게 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문제아라고 하는 청개구리, 뭐 부모님이 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는 뭐 그런 낙인 찍힌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고 또 저 자신도 싫어지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저는 아 이런 사람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늘 그런 이제 패턴으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제가 공부하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네. 그다음에 공부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박사학위까지도 따고 또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글을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주는 멘토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또 뭐 커서 너는 어떻게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도 네. 모를 커서 제가 아까림을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 제가 뭐 미용을 시작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꿈은 확장해 가고 또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이제 경제적인 또 자유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저의 했던 뭐 장담했던 그 판단이 틀려서 참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네. 낙담하거나 네. 또 아니면 난 정말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 분들한테 네. 현재 지금 결과만으로 그거를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서 또 그거를 실현하면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직 자신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서인 거지 분명히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은 아니다. 네.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작가님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드라마틱한 그 변화? 이걸 진짜 실제로 이뤄내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에 따르면 이제 17살 때부터 이제 헤어 디자이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후에 뭐 서울 올라오시고 네. 지금 대학 교수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한번 쭉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뭐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서울로 온다는 게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네. 성공한다고 큰 소리는 치고 왔지만 네. 그거보다는 뭔가 부모님한테 잔소리도 듣기 싫고 이제 좀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저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커서 이제 처음 이제 서울을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그렇게 해서 서울을 왔고 서울을 이제 오후 왔으니까 또 새로운 곳이고 낯선 그쵸. 곳이니까 뭔가 지금까지의 과거를 청산하고 뭔가 새롭게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좀 가지고 이제 서울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대는 너무 다르게 막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용이라는 일이 또 이직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오래 못 버티다 보니까 처음 제가 간 직장에서는 직원을 5명을 동시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동시에 뽑으니까 네.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미용을 일찍 시작했다 보니까 조금 그 친구들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기회를 저한테 더 주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서울 와서 처음으로 왕따를 당해본 거예요.
직장 내 미용실 샵에서 네. 네. 직장 내 이제 네. 왕따를 이제 네. 당했는데 네. 그때 그래도 제가 또 유일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또 제가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또 선배들도 또 따뜻하게 또 해주시고 또 챙겨주셔서 그래서 좀 힘을 내고 이제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네. 이제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네.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사회생활 좀 적응도 하기 전에 네. 좀 소매치기를 당해서 이제 출근길이었으니까 지갑이 없어졌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매장에 전화를 해서 또 이제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또 가고 또 그런 적이 또 있었고 또 소매치기를 당하고 지갑이 없으니까 그 안에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모아서 또 하필 그날 정리까지 다 너무 잘해놓은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또 친구들 뭐 이제 주변에 후배들 이런 또 그런 사람들이 의지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친구나 뭐 후배들을 많이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믿으면서 이제 같이 보냈는데 그 믿었던 후배가 저를 다단계 업체로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무슨 헤어 쇼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대를 했죠. 그래서 나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갔는데 이제 지하철이 끊길 때까지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뭐 위에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네. 같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이 돼서 그 선배 집에 네. 자고 이제 내일 가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저는 어쨌든 그 다음날 돼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선배님 집에 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너무 캄캄한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숙소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나 저기 갔다가 돌아보지 못할 강을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데도 계속 따라갔었는데 아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그 소리를 치고 네. 등을 돌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가파른 언덕길 혼자 내려왔는데 캄캄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내려와서 지하철역까지 이제 갔더니 이제 거기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불빛에 쪼그려 앉아서 네. 첫 차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집에 왔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꿨던 서울은 굉장히 막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또 막 화려하고 이랬는데 네. 되게 뭔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왔는데 남들은 뭐 해외 유학도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까지 오는 것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런 생활도 좀 불편했고 또 회사를 또 가보면 또 거기는 또 왕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을 또 옮길까 근데 어디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은 막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경력을 쌓아서 어느 샵에 옮겨서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 그쵸.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쟤네들보다 더 오래 버티자. 그 친구들보다 하루라도 더 다니자. 그게 이제 저의 수정된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서울 생활이 처음으로 이제 딱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시작해서 적응을 하고 결국은 그 친구들이 다 나갔고 네. 저만 남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디자인의 꿈을 꿔야지 하는데 샵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샵을 또 옮기게 돼서 네. 이제 또 근무를 하게 되었고 또 처음에 이제 제가 미용을 배웠을 때의 네. 선생님은 제가 사실 어린 시절은 굉장히 공부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근데 미용을 하게 되면서 만났던 선생님이 이제 카멜레온 같다. 너는 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한다. 사실 그 카멜레온 같다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할 수도 있어요. 자꾸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변화가 네. 돼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꼭 그게 좀 어수선하고 산만하다는 거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왠지 그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에 이제 동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뭐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서울을 왔는데 서울을 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민경아, 너는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지?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그래도 잘한다고 했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럼 되게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신감이 상승이 계속 돼도 모자라는데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노력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와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정말 짐을 싸서 쉬는 날마다 어디든지 다 다니면서 누가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모델이 되어준다고 하면 머리를 다 자른 거예요. 네네. 직장에서 이제 후배들이 머리 이제 모델 해준다고 하면 집에 데려가서 집 안에서도 막 자르고 집에 그때 제가 가로수길 쪽에 살았는데 이제 가로수길 쪽에 조그만한 동네 슈퍼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오는 뭐 손님 아니면은 거기에 주인분들 뭐 가족들 그런 집에 가서도 제가 무료로 이제 다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방법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 머리 자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카페 같은데 군부대에 봉사활동을 이제 생각을 해서 군부대에 가서 봉사활동을 가서 머리를 많이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은 이제 외적인 시간에서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좀 디자이너가 되었는데 이제 디자이너가 돼서 좀 오히려 안정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때는 뭔가 불안정함이 많았는데 그 불안정한 게 싫어서 좀 안정된 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됐을 때 오히려 되고 나서 더 사람들이 떨리는데 오히려 저는 좀 되고 나서 그 전에 준비했던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덜 불안해서 좀 디자이너가 되면서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26살이 되던 해에 이제 그쯤에 이제 어떤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영입이 돼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샵이 잘못되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제가 자꾸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를 따라왔던 고객님들이 이제 조그맣게라도 오픈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냥 솔깃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차려볼까? 그래도 이분들만 와도 월세는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작정 대치동에다가 샵을 이제 차린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차려놓으니까 그 청담동에서 되게 화려하고 뭐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있다가 조그만하게 동네에 이제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화려함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 불안정한 게 싫어서 안정된 거를 추구하고 싶어서 샵을 오픈을 했는데 막상 또 샵을 오픈해 보니까 또 이제 여기서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정말 일장일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뭔가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대치동이라는 곳이 대치동은 사실 교육의 또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왠지 공부를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또 고객님들이 머리를 하러 오시면 제가 머리를 해드리면 되게 얘기해주는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강의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이제 어떤 기회를 만들어줘서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업스타일이라고 하는 올림머리, 머리 묶고 이런 그런 교육들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교육을 들었던 이제 선생님들이 그 제가 비싼 교육들보다도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선생님은 디자이너보다 교육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요, 왜요? 왜냐면 이게 저는 아티스트인데 저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알려지고 싶고 이걸로 뭔가를 막 키워가고 싶었는데 교육을 하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교육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교육을 하면 좀 이렇게 약간 실력이 좀 부족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많이 주는 시점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게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제 교육이 좋았으니까 소개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이제 새벽에 이제 교육을 해주러 여러 지점들을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저는 또 투잡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하는 교육들은 사실 뭔가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경력이 연차가 쌓여가는데 네네. 그걸 어딘가의 기관에서 저를 그래서 불러줬을 때 증명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학위 같은 게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활동을 해도 아 이 학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고 또 대학원을 가서 그 교육을 전공을 하면 나중에 혹시 교수가 될 수도 있으면 또 이제 또 투잡이 또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흔들릴 때 뭔가 안정적으로 구조가 되면 제가 좀 편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이제 사이버 대학으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부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현실적인 이 환경에 잘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진학하게 돼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학기가 될 때쯤에 이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가 될 때 이제 모교였던 경북전문대학교 뷰티케어과에서 첫 강의의 기회를 이제 주어서 이제 또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용교육 전공에서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의 교수가 되는 직업의 꿈을 이룬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많이 이제 만족감은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제 알았던 선배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이제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라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 수업의 스케줄이 토요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토요일이 굉장히 바빠서 사실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빼고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해놓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일단 갔는데 가서 이제 이대에 있는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이미지 컨설턴트 과정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또 교수 과정까지 해서 교사 자격증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주로 하는데 뭐 이런 기회가 많이 있겠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뭐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좋겠다. 수업에라도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수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뭔가를 배우면 이제 고객님들이 오면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이런 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내뱉게 되면 말로 내뱉게 되면 이게 행동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3개월, 뭐 1개월 이렇게 6개월 간격으로 오시는데 오면 아직 그때 그거 배운다 그러더니 아직도 배우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그럼 이제 안 하고 있으면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아, 쟤는 맨날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라는 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질까 봐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의식적으로 뭔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시는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이미지 메이킹 그때 얘기했는데 문화센터 같은 데 강의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소개를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그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런 기관에서 지금 모집하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내고 거기에서 다시 또 선발이 돼서 그래서 또 두 번째 이미지 메이킹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공부는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글 쓰는 게 잘해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논문을 쓸 때도 그 지도 교수님이 너가 말은 굉장히 잘해서 글을 되게 잘 써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을 제가 항상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컴퓨터 활용 능력도 그쵸. 떨어지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글보다도 그 틀 만들어 가는 네. 것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을 볼 시간보다 틀 만드는데 다 시간을 네. 쓰니까 뭔가 이제 교수님하고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네. 항상 부족한 채로 이제 갔어요. 다행히 뭐 이제 교수님 굉장히 또 많이 포기를 저를 놔주지 않고 포기하지 네. 않고 지도를 해주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박사 석사까지 졸업을 하고 박사까지 가게 됐지만 근데 이 계속 숙제로 남는 거예요. 내가 글을 혼자서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또 교수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또 글을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글 쓰는 거를 이제 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정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활용해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냥 뭐 1년이라는 기한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네. 있지만 한 1년 동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쓰고 다듬고 또 책도 읽고 또 뭐 강의 같은 것도 좀 들으면서 이제 글을 쓰게 돼서 또 저의 네 번째 직업인 작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또 대신에 이제 각자의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일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에 향해서 간다면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연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 그 다단계 했던 그 친구는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다단계 했던 그 친구는 네. 연락을 이제 안 했죠. 네. 저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네. 제가 그 지역을 갈 일이 없는데 한번 일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매장에서 만난 거예요. 무슨 매장? 그 무슨 커피숍 같은 매장이었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만나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오랜만이야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저도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냥 처음에는 되게 미워했지만 또 미워하니까 제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 그래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좋게 마무리는 했지만 네. 뭐 그 이후에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